이 사기 도박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를 호구로 끌어들인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. 장비 구입을 수시로 할 수 있고 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런 감청 도박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믿었고 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그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기 도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뚜껑창 다음에 일. 소원을 못 봤어. 뚜껑창 다음에 일. 안 죽어. 예. 이거는 애국에서는 일단 그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가 맞습니다. 그런데 국내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는 무전기예요. 그런데 여기서 그 내장되어 있는 주파수 자체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주파수다 보니까 저희 감시망에 포착돼가지고 출동하게 되었던 겁니다. 영상 수신기 운전에서 고대형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 정보 시청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여기서는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.